현재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습니다. 나를 바꾸지 않는 한 3년 동안 일단 안전해요. 정권이 바뀌는 걸 두려워해야지. 지난주 프랑스에 92%입니다. 접종률이. 그런데 지난주에 32만 명이 나왔어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하루당 1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기록이에요. 전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레코드예요, 이거. 근데 그걸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스터를 맞겠대. 아니, 부스터를 뭐하러 가냐고. 휴가 가니까 맞아야 돼? 극과 휴가, 며칠 가는 휴가, 몇주 가는 휴가, 그거 인생을 걸지 말라. 뭐 여행 못 갈까 봐. 여행 안 가면 그만이지. 아니, 그렇게 코로나 무서워서 백신을 맞아서 그렇게 두려우면 안 가야지. 그거 맞아서 걸린 것도 알고 있고, 맞으면 괜찮겠지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 뭐그 사람들은 안 맞아서 걸린 거예요? 맞아서 걸린 거예요, 맞아서. 오히려 맞아서 걸린 사람 더 많은데 뭘.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여행 안 가도 돼요. 여행 안 가도 돼. 저는 여행 진짜 많이 했어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 여행 진짜 많이 했고 돈 정말 많이 썼고 정말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저는 비행기에, 기차에, 버스에 오래 앉아 있었고 정말 다리가 부러지도록 발바닥이 막 부러 터지도록 여행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물론 이건 제 얘기죠. 아,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순간들 많고 지금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그립고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아요. 가족도 있고, 가족이 있어서 더 가기 힘들고, 돈도 더 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지금 폴란드 물가가 싸서 너무 좋은데,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항상 모든 게 여기서 쓰던 것에 이상, 혹은 그 이상을 더 내고, 더 가치 있지도 않은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되게 돈을 낭비를 해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는 굳이 막, 여행을 막 이제 굳이 너무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행 갈 거면, 이제 폴란드의 소도시들,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이제 연구를 하고 많이 탐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전갈수 있다면 전 헝가리 갈 거예요. 헝가리 가서 마스크도 안 써도 되는데 뭐 실내에서도 안 쓰고 아무도 쓰라고도 안 되고 그게 최고죠. 여러분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프랑스에서 폴란드로 넘어온 순간 아 이건 정말 신의 계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저에게 벌어졌고 많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시간들을 제가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데. 물론 아쉬워요. 많은 분들이 많은 여행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제약이 생긴다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아 이거 진짜 안 맞으면 내가 봐도 안 맞으면 진짜 힘들겠다 이런 분들 저도 알죠.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한데 여러분 우린 지금 패스 하나 받으려고 이 패스 하나 받으려고 이걸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지금 의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그 종이 한장 받겠다고 내가 이걸 하겠다고? 만약에 여러분 그 백신 안 맞고 그 증명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항체 검사 맨날 해가지고 진짜 진위 여부 검사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아니 내 주위에 전파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앞뒀고 취업을 해야 되고 정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맞아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야 된다면, 일단 저는 먼저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강제화하고 의무화한 것들과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유럽에 백신이 들어왔을 때, 미국 단으로 일찍 들어왔잖아요, 유럽에. 그때 전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패스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돼. 저는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패스 때문에. 뭐예요, 이게? 패스 때문에 맞아야 된다. 아닙니다. 백신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맞아야지 패스를 받기 위해 맞는다? 뭔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뭔가 그 인류 종말의 뭔가 그런 영화 속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순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들처럼 갑자기 언젠가 저에게 기저질환 같은 것도 없던 저에게 어느 순간 사망 선고가 내려졌을 때 아무도 알수 없이 저 혼자 그냥 꼴까닥 하고 길에 쓰러져 버려요. 그럼 도대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야 죽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자유로워지겠지만 혹시 저를 그리워하는 다른 사람들과 저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절대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